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 독서를 한다. C.S. 루이스. 초대 작가 이복규 시인 초청 강의 시와 삶의 행복 창작법 제5강 어린 왕자 만나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강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어린 왕자 초반에 보면 어린 왕자가 비행사 아저씨에게 양을 그려달라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양을 그려주니까 어린 왕자가 병이 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비행사 아저씨가 그려주니까 이제 뿔을 좀 이렇게 난 뿔이 난 순양은 싫다라고 해서 다시 그려달라고요. 세 번째 그려주니까 너무 늙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아저씨가 좀 살 짜증이 났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상자를 그리고 구멍을 뚫고 그러고 나서 줘요. 그리고 이 양에 네가 원하는 양이 있다고 해요. 그제서야 어린 왕자가 매우 기뻐. 되게 철학적이죠. 사실 양은 보이지 않는데 매우 기뻐하는 어린 왕자. 그러니까 이게 상상의 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뭘 줘야 되느냐면 상상의 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제가 왜 다시 한번 그 양의 이야기를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린 왕자를 읽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책을 너무 많이 읽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대학 다닐 때 책을 뭐 이거 읽었다 이거 읽었다 다양하게 읽은 것에 대한 좀 과시욕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책 한 권을 깊이 있게 삶의 지혜를 얻은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 왕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다시 정리하자면 약 6개의 어린 왕자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샘이라는 부분,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말과 또 참을성에 대한 이야기, 또 시간을 절약해서 무엇을 하지라고 묻는 어린 왕자 이야기, 또 바오밤 나무의 어린 씨를 통한 깨달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린 왕자가 말하는 죽음의 의미까지 이렇게 6편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작품을 하나를 읽었을 때 깊이 있게 읽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2부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유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나친 구속 때문에 생긴 억압이 아니었을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오면서 아마 굉장히 구속된 가운데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전역 자율학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연합고사가 매우 빡세가지고 중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전역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남아서 자율학습을 하고 고등학교는 뭐 당연히 더 했겠죠. 입학식 날 그날부터 전역 자율학습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자율학습을 해서 출석을 불렀고요. 아무 이유 없이 토요일, 일요일 날 자율학습 참여를 하지 않으면 폰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교사를 하면서 제가 우리 학교에 저녁 자율학습, 고3 자율학습이 몇 시까지였냐면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12시. 그래서 12시 저녁 자율학습 감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씻고 잠자리에 누우면 1시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는 왜 이렇게
엄청난 예, 구속을. 그런데 과연 그만큼 능률이 올랐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도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그만큼 못 살았기 때문에 더 잘 살기 위해서 부모님의 어떤 그 가난에 대한 아픔 때문에 아마 자녀를 배워야 한다. 배워야 잘 살게 된다라는 아마 그런 게 사회적 통념으로 다들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혹하게 공부를 시키지 않았나. 그리고 그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이제 뭐 성적을 보고 나면 이 복도 가운데 큰 칠판이 있습니다. 1등부터 쫙 점수하고 이름하고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지나갈 때마다 예, 우리는 자존심이 상해야만 하는 학생들을 많이 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그 반복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좀 자유롭고 뭔가 이 규칙을 좀 벗어난 여기에 대한 좀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막상 제가 이제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해보니까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균형을 가지게 된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반복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반복의 규칙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 칸트입니다. 네. 이 반복성과 칸트가 왜 연관성이 있는지는 아마 조금은 머릿속에 칸트의 지팡이라는 말을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칸트의 지팡이라는 말은 칸트의 지팡이 소리가 들리면 지금이 몇 시다 라는 걸 알 정도의 칸트는 매우 규칙적인 반복을 즐겨했던 철학자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사실 매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매우 규칙적으로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차 마시고 집필하고 강의하고 식사하고 산보하고 이 모든 그 일정들이 예정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행했고 그리고 그가 입고 다닌 회색 코트와 등나무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지나가면 보리수가 나무가 있는 작은 길을 걸어가면 아 이웃 사람들이 아, 3시 30분이다. 이렇게 알 정도로 이 사계절을 통해 그는 매일 8번씩 그 길을 왕복을 했다고 합니다. 좀 날씨가 구질때면 또 이제 우산도 쓰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몸이 좀 약해서 40세를 넘기면 기적이라고 진단할 정도였기 때문에 칸트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과 엄격한 섭생법을 통해서 무려 80세까지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칸트는 이 아시다시피 논리학과 행위상학은 물론 물리학, 수학까지 자연법학, 뭐 윤리학, 자연신학, 자연지리학, 인간학 모든 분야에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학문적 영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는 평생도록 외국여행도 한번 하지 않았던 단조롭게 그지없는 반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런 철학자 머리에서 2000년 서양 철학사를 뒤엎는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죠. 그래서 시인 하이네가 칸트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칸트의 단조로운 일상과 세계를 뒤흔든 그의 파괴적 사상은 얼마나 기이한 대조인가. 많은 시민들이 칸트가 수행한 성취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아마 칸트의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칸트는 분명 선량한 철학 교수였다. 하지만 임마누엘 칸트는 무서운 사상의 파괴자였다. 철학에서 칸트가 수행한 혁명은 프랑스 혁명에서
로베스피에르가 수행한 성취에 비견된다. 예, 그는 로베르스피에르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체행했는데 칸트는 신을 추방했다. 뭐 이렇게까지 강조할 정도로 아주 혁명적인 철학 세계를 완성을 해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좀 요즘의 세대가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이동이 많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온 나라가 너무나 이렇게 그 외국으로 나가고 어디에 움직이는 것에 대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산이 제일 아름다워? 라고 누가 저에게 물으면 저는 그제에 있는 계룡산이다. 네, 제가 계룡산을 뭐 한 수십 번을 오르고 내렸으니까 가까이 있는 계룡산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새롭고. 근데 우리는 막 멀리 있는 산에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가지만은 매일 오르는 그 계룡산에서도 우리는 엄청난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는 균형을 좀 갖자 이런데, 그러니까 가끔씩 뭐 해외에 여행 한번 갔다 오지 않으면 좀 떨어지는, 뒤처지는 이런 생각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천리를 본다는 말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 규칙적인 반복을 통해서 칸트는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불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새벽 공양, 새벽 기도회, 그리고 뭐 각종 미사 아주 엄격하게 반복으로 승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수련을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엄청난 수련 수행을 해도 사실은 우리가 뭔가 깨달음을 얻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일매일의 반복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 떠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게 아니라 머무름에 대한 새로운 생각도 필요하다. 이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떠남과 머무름에 대한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너무 떠남과 새로운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있지 않을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시 숟가락을 한번 이제 다 같이 네 시작. 숟가락 이복규. 백제 무용왕릉 여러 가지 부장품 중에 숟가락이 있다. 함께 숟가락을 먹었다. 가까운 사람 떠나면 부드러운 입술로 깨끗하게 닦아놓은 간질간질한 숟가락 보면 눈에 윤기가 난다. 그 숟가락 따뜻한 김치찌개 국물에 담그면 빨갛게 퍼지는 모습으로 맛있다던 말 한마디로 쌓여뜨던 소담경도 풀고 지그시 바라보았던 눈빛. 당신 속으로 부지런히 드나들며 세상살이 나나도 삼키고 또 삼키고 숟가락을 놓았던 고마운 사람아. 죽어서도 굶지 말고 힘든 일 있어도 술술술 숟가락에 맞춰 흘러오고 흘러오고 따뜻하게 넣어준 선물.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늘 가까이에 있는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도구를 매우 관찰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좋은 시를 쓰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이 숟가락에 대한 저의 심정을 담은 시입니다. 또 하필 제가 무령왕릉에 갈 일이 예전에 우리 수학여행도 갔었는데 최근에 또 간 적도 있고, 그래서 이 숟가락이 이 무령왕릉에서 출토가 되었는데 그 숟가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죽은 떠나는 사람의 이 숟가락을 놓으면서 평생 굶지 말고 행복한 저 세상에서도 살아달라는 그런
저도 이제 그 친척 어른들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다 떠나셨는데 이렇게 이제 그때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같이 겸상을 하면서 그 이 할아버지의 아주 그 숟가락을 야무지게 이렇게 빨아내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때는 먹을 게 매우 귀했기 때문에 이 이제 숟가락에도 밥, 정말 밥풀 하나 붙어 있지 않는 그런 반질반질한 그 숟가락 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던 숟가락 하나에도 이렇게 시심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고받다, 주고받다. 다 같이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고받다, 주고받다. 만나서도 문제로 어렵다. 띄어쓰기 맞는지 아니면 붙여쓰기가 맞는지. 띄어쓰기는 붙여쓰고 붙여쓰기는 띄어써야 한다. 주고받다가 맞을까 주고받다가 맞을까. 왜 받고 주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주고받을 것을 생각지 않으면 무서운 사람이다. 받을 것을 생각하고 주는 사람도 무서운 사람이다. 받고 주는 사람이면 무서운 사람이다. 주고받는 나는 왜 하나의 하나로 만들었을까.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라는 외할머니의 말씀 때문이었을까. 너와 나 두 단어가 합성이 되는 그때는 언제쯤일까. 이제 이것도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를 좀 더 관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고받다는 붙였어야 됩니다. 하나의 합성으로 하나의 단어로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띄어쓰기는 붙였어야 됩니다. 근데 붙여쓰기는 띄었어야 됩니다.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쓰는 단어이지만 이걸 찾아보면 묘한 또 이 우리 이 사람들의 비밀이 숨어 있지 않을까? 왜 주고받다를 하나의 단어로 만들었을까? 이거는 같은 거죠.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어학자들이 오랜 동안 우리들의 전통을 이 합성어로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걸 붙였을지, 그러니까 합성어로 할지 안 할지는 이제 그 모여서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고받다를 하나의 단어로. 근데 너와 나는 지금 하나의 단어가 아니에요. 너와 나라고 띄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 인간이 너무 살기 좋고 공동체가 너무 행복하면 너와 나도 붙여서 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늘 쓰는 우리 맞춤법 하나라도 이렇게 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시 보고 야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뭐 또 별로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역시 국어 선생님답다. 그러니까 이런 띄어쓰기 하나에도 민감하게 늘 보던 시 단어 하나를 그냥 보지 않고 반복해서 보면서 관찰하면서 아 이게 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사롭지 제가... 않은 국어 선생님. 무서운 사람이다. 이병준 시인의 면면에 보면 사람이라는 글자를 치면 자꾸 삶이라는 오타가 되는 거. 그것 삶의 뱃속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또 학생들이 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은 시를 쓸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 해답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 우리가 반복하는 어떤 행위들. 반복해 쓰는 물건들의 그 소재를 잡으면 훨씬 더 시를 쓰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 아침 풍경이라는 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 풍경 이목규. 부엌에서 누룽밥 끓는 소리가 밤을 점령했던 경우를 지워가고 뚜껑이 플럭플럭 기침을 한다. 김들이 보라보라 피어오르며 내 위에 눈을 들이며 감싼다.
고보상인 둘째 딸은 벌써 옥경을 끝내고 머리를 말리고 하트를 정갈하게 빗어버린다. 욕실에 더운 입김이 거실로 나와 뻐근한 목을 뒤로 젖히며 기지개를 건다. 거실 밖에는 밤새운 광고가 컹컹컹 새벽을 쫓아낸다. 꼬리에 아침 공기를 적셔 구석구석 마당을 쓸고 있다. 큰 딸의 피아노 소리가 어둠의 빛과 흰 빛을 가지런히 정리할 무렵 부모에서 압력밥이 식당장에는 두 손을 모으고 주인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는 수저들.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또 숙이며 따뜻한 눈물을 남긴다. 밤새 이 슬픔도 함께 넘어간다. 예. 일상적인 이제 아침에 제가 풍경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라는 게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매일매일 이건 정말 매일매일 반복되는 어떤 상황인데 이것을 조금 더 재밌게 언어를 의인화도 시키고요. 또 여러 가지 비유들을 같이 섞어가면서 어떤 생동감 있는 가족들의 아침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 주셨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광경이 이제 다들 고3이 아니고 다 이제 성장을 해서 집을 떠나고 이제 이런 모습이 재연출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또 저한테는 기념비적인 또 시가 되는 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런 때가 있었지. 아마 딸들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 모습들을 이 시를 읽으면서 상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강물에 발을 담그며 라는 시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물에 발을 담그며 이 호흡기 흘러가는 강물만큼 순간순간 반짝이는 것이 있을까. 머물지 않으면 저렇게 빛나는 것일까. 당신 마음에 기대어 머물려고 했던 잡을 수 없던 물결 흘러가버리고 이미 당신은 내 사랑이 아니었네. 물소리 물 그림자 사이로 보이는 저 연갈색 피리떼들 몸을 막히며 흐른다. 때때로 들려오는 산비둘기 울음 슬픔이 아니었음을 긴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을까. 다시는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으리라. 가뭄이 이어지며 강물이 조금씩 낮아지지만 깊은 땅 속으로 여전히 생물처럼 흐르고 나는 노래하리라.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에 향하여 나는 가지 못해도 또 바꾸는 흐르고 갈 수 있는 데까지 나는 흐르고 흘러 마지막으로 노래를 듣겠습니다. 바로 악뮤의 노래 밴도리입니다. 가사에 난 자리에 가만히 그만두고 이건 아닌가요? 네네. 흘러. 네. 흘러까지입니다. 흘러까지. 오늘 제가 마지막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면은 이제 일상의 반복을 통해서 이 제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의 반복을 통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사랑을 노래하면서 흐르고 흘러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가는 곳까지가 저는 영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래 살아야 하지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반복되는 오늘이 결국 영원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위대한 지혜와 위대한 상상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디론가에 떠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시고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 늘 만나는 물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위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 매일매일에 이 반복되는 이 시간들이 행복하면 더 위대한 뭔가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여기서 떠나야만 하고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도 물건도 반복되는 이 일상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5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뱃노래에 나와 이 압동 뮤지션의 노래인데요.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뱃노래. 귓가에 넘치는 바다, 눈을 감고 느낀다. 난 자리에 가만히 앉아 항해하는 법을 알아. 뱃노래, 뱃노래, 외로움을 던지는 노래. 맥곡에 맥곡에의 파도를 넘어야 한다. 소금기 머금은 바람, 입술 끝을 적신다. 난 손발이 모두 묶여도 자유하는 법을 바란다. 뱃노래, 뱃노래, 외로움을 던지는 노래. 맥곡에 맥곡에의 파도를 넘어야 하나. 여기까지인데요. 거기에 한번 줄을 그어보시면 어느 부분이냐면 난 자리에 가만히 앉아 항해하는 법을 안다. 정말 위대한 나는 가만히 앉아서 항해하는 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난 손발이 모두 묶여도 자유하는 법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뭔가를 벗어나려고 하는 지나친 노력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삭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논어에 보면 일이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로서 전체를 꿰뚫는다 이런 뜻인데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의 지혜로서 전체를 꿰뚫는 지혜, 힘. 이 어린 영혼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런 가사를 쓴다는 게 정말 정말 대단한 노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이 노래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걔네들은 진짜 잘해요. 천재 애들이에요. 옛노래 하는데 타고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근데 이 정말 그 어린 이 가수들이 이런 정도의 그 가사에 대한 그 소화를 해낸다는 게 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항해를 하는 법을 안다는 것. 손발이 모두 묶여도 자유하는 법을 안다는 것. 이건 정말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 20대 젊은이들이 손발이 묶여 있어도 자유하는 법을 안다는 게 제가 근 40에 넘어서 뭐 이렇게 약간 지식의 균형을 가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그동안 한쪽에 어떤 좀 지식에 치우쳐 있었다면 이 양의 힘을 가지고 제가 하나로 더 나아가는 힘을 좀 길렀던데 이 20대 노래를 통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런데요? 그렇죠. 6강에 대한 안내를 제가 하겠습니다. 6강의 제목이 태극기가 바람에 입니다. 왜 태극기를 제가 가지고 왔는지 또 태극기 부대인가? 태극기에 대한 엄청난 저 나름의 또 철학적 가치가 태극기 철학.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제가 또 시와 함께 삶의 행복 창작법을 재밌게 강의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